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폭파 운동 30분 프로그램이고요. 아예 초창기 때 제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30분짜리로 2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은 브릿지고요. 2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2분 동안 5가지 운동을 총 10분 동안 진행하고 1분 휴식, 그 다음 2세트 더해서 총 3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 세팅한 상태에서 바로 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올려볼게요. 개수보다는 호흡과 엉덩이 자극에 집중해서. 남산이가 많이 컸어요. 내려가고 업. 계속해서 엉덩이를 올릴 때 배에다 힘을 유지하면서 앞쪽 골반을 천장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또는 허벅지 안쪽을 천장을 향해 드러내는 느낌과 반대로 무릎은 앞쪽을 향해서 멀리 뻗어지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엉덩이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간 상태가 조금씩 더 지속이 될 거예요. 2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극에 집중하고 몸의 코어나 속근육들도 약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천천히 워밍업을 해주세요. 올라가는 순간에 골반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때도 최대한 두 발을 동시에 지지해서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게끔 충분히 조여줬다가 한 번에 힘을 푸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몸을 내려놓는 느낌으로 내려오세요. 업. 내려가고. 벌써 엉덩이 힘들어, 어떡해. 30분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는 호흡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를 추천할게요. 하나 더. 바로 힙 익스텐션 갑니다. 바닥을 보고 엎드려 주시고요. 먼저 오른쪽 다리만 높이 들지 마시고 천천히 길게 뻗어주세요. 허리가 꺾일 정도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꼬리뼈를 더 낮추면서 허리가 길어지는 느낌을 쓰고 배꼽이 바닥에서 1cm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상체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어깨와 팔에는 힘을 풀어주시고 양손 포개 상태에서 이마를 대셔도 괜찮습니다. 아, 힘들어. 반대쪽 갈게요. 들고 내려가고. 저는 한쪽 다리를 들 때도 정수리랑 이 다리 그리고 꼬리뼈가 멀어지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엉덩이 손을 댄 것처럼 허리가 쓰이지 않게끔 엉덩이를 아래로 약간 눌러주시면 자극점 찾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힘들다. 올라갈 때 내쉬세요. 이제는 양 다리를 동시에 드는 거예요. 높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뻗는 느낌을 계속해서. 앞에 거울이 있다면 다리가 동일하게 올라갔는지 높이도 체크할 수 있어요. 무릎과 발목에 힘을 빼시고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긴 선이 뻗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클렌징 동작이에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는 포개주시고 다리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열릴 거예요. 다리 마주보고 있을 거고 엉덩이가 내 몸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게 돼요. 제 운동 영상 중에 중둔근, 배우기 편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이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남산이가 밥을 먹고 있어서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는지 손으로 오히려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주는 느낌을 써도 되고요. 고개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아랫배만 힘을 풀지 마시고 약간 들어 올린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 자극점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루프밴드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2세트랑 3세트 때는 밴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뒤집어서 해봅니다. 둘, 셋. 손으로 골반을 이렇게 밀어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깨 힘보다는 몸통 전체 힘으로. 너무 힘들다. 다 됐나? 점점 시간이 안 가, 이제. 키 커지는 느낌으로. 골반의 고정이 제일 중요해요. 힘들어. 아, 뭐지? 자, 덩키킥 갑니다. 네 발 자세 취해 주시고요. 한 발만 꺾어서 니은자로 마치 엉덩이 밑에 있는 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바닥은 팔목이나 팔꿈치가 꺾이지 않게 밀어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운동이기 때문에 점점 엉덩이 밑에 그리고 엉덩이 바깥쪽 전체적으로 엉덩이를 쓰는 느낌이 들어오실 거예요. 미안. 뭐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쪽 당 1분씩 진행하고요. 반대쪽 해볼게요. 엉덩이의 느낌을 찾은 분들은 솔직히 발목에 이렇게 힘을 빼셔도 되는데 아, 엉덩이 느낌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발목을 플렉스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장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시선은 매트 끝에서 살짝 앞을 바라보셔도 괜찮고요.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만 계속 집중해주세요. 무릎을 천장으로 끌어올릴 때가 내쉬는 숨. 바닥에서 허벅지가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몸이 떨려. 자, 마지막 운동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쿼트 힙 어브덕션.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갑니다. 남산아 비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흡이 반대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 같은 호흡이에요. 앉았다가 다리를 뻗는 순간에 스쿼트 할 때 일어나는 포인트에 힘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충분히 엉덩이를 늘려주고 한 번에 수축하고 앉았다가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의자나 벽을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당 1분씩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너무 높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골반에서 다리가 먼 곳까지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남산이 장난감이 약간 센터를 잡아주고 있어요. 안고 킥, 안고 킥, 안고 일어나는 순간에 엉덩이를 충분히 조이고 서로 가깝게 만드셔야 돼요. 다리를 뻗는 순간에 키는 위로 커지는 느낌이에요. 배는 척추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양 골반을 서로 멀리 벌리는 느낌을 쓰셔도 돼요. 골반뼈는 벌어지지만 엉덩이 근육은 서로 센터로 모이는 느낌. 안고 킥, 안고 킥. 너무 힘들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화이팅. 어디가? 아, 휴식. 1분 휴식. 1분 휴식. 물 마시고 가야지. 1분 세주세요. 아, 긴장이야. 아, 쉬는 시간에 물 꼭 마시세요. 남산이 너무 귀엽죠? 쉬는 시간이니까 남산이를 잠깐 감상하면서,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분이 길지 않아요. 또 금방 운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어. 자, 엄마 놀 시간 아니에요. 슉! 슉! 가져오지 마. 1분 끝나가죠? 하려고. 자, 사랑해 남산이. 야! 야! 시작! 올라갈 때 내쉬고 가슴을 들어 올리지 마시고 엉덩이 밑에와 허벅지 안쪽을 올려주세요. 발바닥에는 엄지 새끼 뒤꿈치에 골고루 체중이 분산된 상태에서 그 지면에 누르는 힘이 무너지지 않게 골고루 잡고 계셔야지 센터를 중심으로 양 엉덩이와 이 골반의 수평을 맞추면서 올릴 수 있어요. 다시. 속도가 빨라질 때는 제 속도를 체크를 해주신 상태에서 충분히 마셨다가 다시 충분히 내쉬면서 끌어올리고 다시 마시면서 컴 다운, 내쉬면서 업. 호흡이 다 안 나갔을 경우에는 위에 머무른 상태에서 숨을 다 뱉어내 준 다음에 내려오셔야 돼요. 날개뼈와 이 팔 전체, 손끝까지 연결된 상태로 지면을 눌러주는 것도 반대적으로 이 엉덩이 느낌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다시. 위에 가슴은 오히려 힘이 빠져 있고요. 아래 갈비뼈랑 엉덩이, 그리고 골반이 양 옆으로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에요. 내쉬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언제 끝나? 여러분 화이팅. 어떡해. 자, 힙 익스텐션 갈게요. 남산 쏘리. 자, 이 상태에서 아휴, 하나 둘 셋. 1세트 때 자세 보여드린 거를 기억하면서 엉덩이는 바닥으로 누르고 허리를 쓰는 느낌보다 엉덩이에서 시작되는 느낌으로 다리를 멀리 뻗어주세요. 뭐해? 야, 힘들다. 반대쪽 갈게요.
저처럼 상처를 들지 마시고 저는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든 건데요. 양손의 폭에서 이마를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엉덩이 자극을 느낄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된다는 것보단 약간 챌린지 느낌? 준비하시고 이제 양쪽 다리 같이 가볼 거예요. 무릎에 힘을 뺀 상태에서 엉덩이에서 시동을 걸고 그 힘으로 다리를 멀리 뻗어줍니다. 저는 매트 바깥쪽으로 다리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쓰는 힘을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골반 너비 또는 어깨 너비 선에서 다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호흡도 빼먹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쓰고 다리를 뻗어줍니다. 정수리의 에너지는 계속 위 정수리 방향이에요. 계속해서 생각할 거는 귀 어깨가 멀어지는 거, 어깨와 상체 힘을 빼는 거, 복부의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음은 클램쉘. 이번에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미안해 남선아. 자, 갑니다. 하나. 타임. 갑니다. 시작. 남사진 막아줘. 여러분 미안해요. 자극에 집중해서. 아 이거 너무 쨀랑 걸린다. 쏘리. 여러분 계속 가요. 할 수 있어요. 엉덩이 힘으로 조개 껍질을 여는 거예요. 조개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힘겹게 엉덩이에서 시동을 거는 느낌으로 듭니다. 남산이 때문인지 운동 때문인지 벌써 진땀이 흐르고 있어요. 1분간 진행해요. 반대쪽 갈게요. 키는 계속 커지고 아래 옆구리의 긴장을 잃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써서 무릎을 열어주세요. 빠른 것보다 정말 힘겹게 끈적하게 양 무릎 사이에 고무줄을 끼웠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곧바로 넘어왔는데 다음 세트에서 밴드 끼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계속 몸에 힘주고 하니까. 끝났나? 안 끝나. 약간 저 해탈할 것 같아요. 다 했죠? 다음은 아 힘들어. 덤키기 갈게요. 이 상태에서 준비 시작. 둘. 끌어올려 주세요. 엉덩이를 꺾지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꼬리뼈는 오히려 살짝 말아진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팔꿈치도 너무 앞에 있으면 어깨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깨 견갑골 아래에 정확하게 손바닥 전체가 바닥을 밀어내셔야 돼요. 힘들다. 남산아. 아니야. 남산이 너무 귀엽죠?
반대쪽 엉덩이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남산이가 지금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엉덩이에서 뒤꿈치를 조이고 뒤꿈치로 천장에 있는 배를 한번 꾹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거울을 보고 옆자세에서 골반이랑 무릎, 발목의 위치 체크해가면서 무릎각이 90도 또는 그보다 이하 각도로 유지된 상태로 발바닥이 천장에 가까워지는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건 허리를 쓰면 안 되고요. 몸통 전체와 복부 힘을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엉덩이 근육이 느껴져야 합니다. 호흡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를 과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마지막은 스쿼트 힙, 어부덕션. 마찬가지 이거 들고 해볼게요. 앉았다가 킥. 멀리 다리를 길게 높이 들지 마시고 뻗어주는 느낌으로 드는 게 아니라 뻗는 거다 라고 계속 머리에 의식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어났을 때 어느 쪽 다리를 뻗을 때 몸이 더 기우는지 다리가 더 옆으로 빠지는지 등을 체크해서 어느 쪽이 내가 조금 더 불안정하구나 까지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 골반이 너무 빠지거나 중심 자체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계속해서 잡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때까지는 밸런스 근육을 향상시켜줘야 돼요. 아 힘들어! 나 뭘 왜 이렇게 많아! 자, 2분 동안 화이팅! 절반 넘었어요 일단은. 한 세트만 더 하면 되니까 화이팅! 골반은 활짝 열어주고 엉덩이는 센터로 힘을 모아주세요. 앉고 내쉬고 엉덩이 늘리고 모아주고 앉았다가 척추 위로 키 커지고 앉았다가 다리를 멀리 뻗고 제 멘트에 하나하나 몸을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자극이 금방 느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야 하는 분들은 스쿼트의 정석, 브릿지의 정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앉고 킥. 언제 끝나? 점점 제가 시계를 못 믿고 지구력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아 끝! 1분 휴식! 물 마시세요. 아 남산이가 언니로 가만히 있었어. 남산이 이렇게 아이고 자기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남산? 남산? 앉아 앉아 옳지. 귀여워. 자 지금은 제가 요거 요 밴드를 끼고 해볼게요. 얘는 마이웨이 브랜드에서 나온 애프리 밴드고요. 저는 라이트 강도로 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미디움 강도랑 더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남산이 안녕! 자, 화이팅! 시작! 자, 지금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복이 밀리는데 얘는 힙업 밴드를 끼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트는 골반도 좀 풀릴 거고요. 호흡도 쉬는 시간 동안 좀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엉덩이 근육에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빵! 끌어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느낌을 계속해서 넣어주세요. 후! 마시고 마시고 이 밴드를 끼고 할 때는 무릎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열리는 느낌을 써주셔야 돼요.
과하게만 벌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오픈하는 느낌은 엉덩이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안쪽이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무릎을 열 수 있어요. 내가 복근 운동을 하고 있나 착각이 들 정도로 내쉴 때마다 복부 힘을 많이 써주세요. 내려갈 때도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면서 약간 저항하듯이 대조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내려가 보시고요. 너무 힘들다.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목에는 힘을 빼주시고 손바닥부터 팔, 날개뼈까지 바닥을 지지하는 힘을 사용해주세요.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호흡을 많이 넣었더니 생각보다 근육에 대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자, 힙 익스텐션 갑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둘, 복근 해지롱. 셋, 넷, 다섯. 자, 시선을 앞을 볼 수 있지만 턱이 너무 뒤집어서 들리면은 목이 아플 거예요. 턱은 약간 당겨주시고 시선은 앞에 있지만 정수리를 오히려 더 뻗어주는 느낌을 사용해보세요. 계속 내쉬고 배가 아주 납작하고 바닥에서 약간 떠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듭니다. 반대쪽. 잠산 비켜. 여러분 미안해요. 계란형보다는 남산이가 조용하니까 조금 예쁘게 봐주세요. 엉덩이의 힘으로 자, 두 다리 같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밴드를 꼈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벌리는 것도 허용돼요. 엉덩이 힘을 더 쓰면서 이 밴드를 충분히 엉덩이를 더 쓰는 데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무릎에 가깝게 들수록 조금 더 힘들게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에 거울이 있다면 두 다리가 그 센터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지랑 양쪽 높이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계속 내쉽니다. 발끝까지 아주 먼 곳으로 밀어내주세요. 호흡도 계속 내쉽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이제 클램쉘로 넘어가 볼게요. 무릎에 가까이 둔 상태에서. 일부러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여는 힘이 이 밴드의 저항과 엉덩이로 더 실려져요. 밴드가 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다시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짧게 반복이 돼서 힘이 들 거예요. 내쉬고 남산이 힘으로 잡고 있어도 돼요. 더 이상은 용납 못하겠다. 김남산 싸우자. 이마에서 땀이 흘러. 제발 남산아, 사랑해. 제발. 너무 힘들어. 1분 안 됐어요? 1분이 너무 길어.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반대쪽 갈게요. 정면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옆구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지는 느낌 사용해주세요. 내쉬고 남산이가 물 마시고 있어요. 배꼽은 뒤로 엉덩이는 서로 가깝게 그 상태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무릎만 열어줍니다. 발바닥을 중심으로 무릎만 끈적하게 멀어지는 느낌으로 턱은 조금 당겨주시는 게 척추 정렬이랑 계속해서 속근육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계속 내쉬어요, 여러분. 엉덩이를 쓸 때마다. 덩킥킥 갈게요. 이제 안녕. 안녕. 갑니다. 자, 조금 더 범위를 좀 더 과감하게 골반에서 다리를 높이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눌러내면서 정수리와 고개는 앞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다리만 내 엉덩이 위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해서 배를 꾹 눌러요. 1분. 혹시 손목이 너무 아프거나 아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에서는 브릿지나 스쿼트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또는 아 저는 1분이랑 2분은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30초 또는 1분, 1분 30초를 진행하고 휴식하시면 돼요. 반대쪽. 나머지 몸은 가만히 있고 이 무릎만 천천히 바닥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작에 대한 느낌을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다 왔어요. 두 개 남았어요, 이제 동작. 밀어 올리고 엉덩이 꼬리뼈 아주 살짝 만 상태 유지돼야 돼요. 우리의 허리는 소중하니까 복부와 코어 힘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다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거울을 안 보면서 해서 이 덩킥킥 다리 각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남산이를 차지 않도록 땀 흘러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땀이 흘러 셋 어이구 미안 다섯 동물 학대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친 거예요 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 남산이처럼 이렇게 방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간간이 남산이를 안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는데 100개 하는 게 1000개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움직이는 이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아 애기가 너무 우는데 운동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애기 한번 안고 스쿼트라도 해보세요. 물론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아, 파이팅. 벌써 우리가 30분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휴식 시간까지는 이미 30분이 넘었겠네요. 안고 이 사이드킥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저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프까지만 내려가서 엉덩이 뒤편을 늘리고 옆으로 근육을 전체적으로 수축하는 느낌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쿼트로 많이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엉거주춤 하시고 킥 조금만 앉았다가 멀리 킥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골반을 세우면서 다리를 뻗어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뻗으시면 허리가 아프실 거예요. 아이고. 킥, 라스트. 끝! 끝났다. 여러분, 남산이가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운동, 이 엉덩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진행할 때 매일 하지 마시고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최대 3번,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 정도의 텀을 주면서 하시는 게 오히려 근육 성장이랑 몸의 쉐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